지킴이단 내부의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고 정식으로 합류한 것을 축하해. 그럼 우리 소개를 한번 해볼까? 좋아! 난 지킴이단의 황태자 황제 펭귄! 지구를 지키기 위해 두 손 두 발 걷어붙인 대기! 난 지킴이단의 비주얼 담당 북극제비 갈매기! 우리의 역할은 바로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치기! 난 썰매기의 슬픈 눈망울이자 지킴이단에서 기동력을 담당하고 있는 슬로! 우리의 친환경 행보는 모두 역사책에 슬로! 우리가 누구? 키미키미 지킴이! 예! 어? 그 버튼을 눌러봐. 요즘 바다 근처에 수상한 무언가가 보이고 있어요.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경계하고 밤이 되면 커다란 큰 가방을 안고 해안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기도 해요. 정체가 뭔지 지킴이단이 꼭 좀 알아봐 주세요. 저기! 다들 숨어! 도와주러 온 거야. 근데 그 위험한 건 도대체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이건... 이곳은 한때 고래의 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고래 친구들이 살던 곳이야. 이곳을 지나갈 때면 항상 다가와 인사해주곤 했지. 바다 동물들은 육지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떠밀려온 플라스틱, 빨대, 스티로폼 등을 먹이로 착각해 먹곤 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먹으면 위장이 파열되거나 혹은 소화되지 못하고 뱃속에 남아 결국은 영양 부족으로... 아, 그래서 직접 나섰던 거구나. 우린 그것도 모르고. 근데 너희는 누구니?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지킴이단이야. 우리도 힘을 보태면 이 해안가를 예전처럼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거야. 이짜! 이렇게 많이 주었는데도 그대로잖아! 근데 이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갈까? 땅속에 묻으면 지하수가 오염되고 강물에 폐수가 섞여 우리들이 위험하게 될 거고. 그렇다고 다 태우자니 플라스틱에서 나온 네온이 대기를 오염시킬 테고. 아, 그래!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이는 거야. 어?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집으로 가서 같이 식사하는 건 어때? 어? 반가워요, 호홍. 박사님, 어서 오세요. 어? 우리 친구들도 함께 있었군요. 그래요, 이번엔 어떤 게 또 궁금하신가요?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이 플라스틱들, 아무리 주워도 끝이 없어요. 이 플라스틱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다고 아예 사용을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좋아요. 그럼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플라스틱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두둥! 실생활에서 일회용 컵 사용 대신 머그컵이나 유리컵 사용하기. 플라스틱 빨대 사용하지 않기. 꼭 필요할 땐 종이 빨대로 대체하기.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세제, 샴푸 등을 매번 새로 구매하는 대신 내용물만 리필 제품으로 별도로 구매하거나 리필 스테이션 이용하기. 마트에 직접 개인 용기를 들고 가서 일회용 포장재 대신 사용하기. 채소나 과일은 비닐보다는 신문지로 직접 포장하기. 이거 생각보다 할 만한데요? 근데 그게 막상 마음처럼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가피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한 후에는 항상 재활용에 신경 써요. 오호, 맞아요. 이런 말이 있죠. 플라스틱 사용 피할 수 없다면 분리수거해라. 그렇다면 어디 한번 우리 친구의 분리수거 실력 좀 볼까요? 오, 퍼펙트! 플라스틱 분리수거는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굿, 굿! 그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근데 저 어떻게 버려야 할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바로 이거. 매년 지구에서 버려지는 휴대폰, 냉장고, TV 같은 전자폐기물은 약 5천만 톤 이상. 하지만 이 중에서 재활용되는 비율은 약 17%에 불과하지. 대부분의 기기는 그냥 버려지거나 소각되곤 해. 하지만 이 고장난 폐가전에서 플라스틱을 추출하고 재활용해서 냉장고와 세탁기 부품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폐가전 리사이클링! 잠깐! 나도 집에 오래돼서 안 쓰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그럼! 그건 리사이클링이 업그레이드된 업사이클링이 가능해! 바로 중고 스마트폰의 소리 센서, 조도 센서, 카메라를 이용해 집안 곳곳을 살피는 사물 인터넷 IoT 기기로 재탄생시키는 거지! 오래된 전자제품을 이렇게 똑똑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다니.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어. 하루 종일 도와줘서 고마워. 이건 내 작은 선물. 어? 진짜? 그럼. 이건 전자제품 포장박스로 만든 거니 부담 느끼지 않아도 돼. 잠깐.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 오케이. 지킴이단, 나 좋은 생각이 났어. 자, 모두들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재활용품으로 만든 제품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와, 이게 다 뭐야? 왔구나. 이 물건들은 버려진 천과 옷까지 플라스틱 등으로 우리가 직접 만든 거야. 바로 우리들만의 업사이클링이라 할 수 있지. 무작정 버리기 대신 효과적으로 재활용, 아니, 새활용을 했다고나 할까? 자, 손님, 마지막 남은 제품인데 마음에 드시는지요? 이야, 아주 딱 맞는데? 마음에 쏙 들어, 정말! 고마워, 친구들아! 이번 사건도 무사히 해결! 한 우리가 누구? 키미키미 지키미! 예!